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코니입니다. 이번 12월 3일날 수능이 치루어졌어요. 어려운 시기에 시험을 잘 치른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내년 3월에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들을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으로 몇 주간 진행이 될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예비 컴퓨터 공학도 분들은 뭐 어? 대학교 가면은 뭐 여자친구 만날 수 있다는데 뭐 여자친구나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 대학생활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 내가 가서 잘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시기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고3 예비 컴퓨터 공학도 분들에게 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 이 컴퓨터 공학을 이 몇 년 일찍 공부한 이 선배로서 응? 아니 뭐 꼰대처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은 이제 아주 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이야기 하나 해드려 볼게요. 여러분이 이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없음 없다 이거예요.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굳이 무언가를 미리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은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 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전에 왜 여러분들이 진학하시기 전에 꼭 해놓아야 될 게 없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딱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여러분들이 첫 학기가 딱 시작이 됐어요. 이제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대학교에 딱 도착을 한번 해본 거죠. 한번 생각만 해볼게요. 야 이거 어?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공기부터가 다릅니다. 그죠? 오 그리고 막 어? 설레? 이성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야 어? 요즘에 드라마 때문에 코딩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뭐 그렇게 많다는데? 벌써부터 막 어? 사람들이 막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. 또 뭐 어? 혹시 뭐 컴공인 거 미리 알아보고 어? 벌써 나한테 막 뭐 들이대는 거 아니야? 야 그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죠? 너무 일러. 그리고 딱 이제 처음 컴퓨터 수업에 들어간 거죠.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이제 컴퓨터 공학과로 입학하면은 제일 먼저 듣는 수업이 뭐 컴퓨터 101 뭐 컴퓨터 개론이나 뭐 언어 수업을 들으실 텐데 뭐 교수님이 앞에 뭐 서 계셔요. 야 어? 뭐야 어? 딱 봐도 컴공 교수님 같아. 응? 이제 나도 본격 이 프로그래머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하면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들으실 텐데 여기서 이 순간에 왜 여러분이 이 대학교 진학 전에 미리 공부를 할 필요성이 적은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. 뭐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첫 컴퓨터 수업에 한 50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. 그 중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이제 코딩을 이미 할 줄 아는 애들 이 나머지 30-40명은 이제 코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코딩을 할 줄 아는 학생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뭐 코딩 올림피아드 어? 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친구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맡은 교수님이라면은 어디 그룹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수업이 진행이 될까요? 당연히 이 30-40명을 위해 커리큘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. 그 뜻은 이 코딩을 할 줄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마치 학생들이 코딩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다는 걸 가정하고 수업이 진행됩니다. 물론 이 내용들이 이미 코딩을 할 줄 아는 친구들한테는 다 아는 내용이겠죠. 그럼 이 친구들은 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 손 들어가지고 교수님한테 뭐 어려운 질문을 해서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자는 거예요. 그 시간에 여러분은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꼭 코딩이나 기타 뭐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가진 상태로 가야 할 필요가 없이 이미 이 대학교의 커리큘럼은 모두에게 이 비교적 공평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. 대학교가 뭐 그렇게 뭐 쉽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. 만약에 한 수업에 뭐 50명이 있는데 10명이 뭐 이미 코딩을 할 줄 알아요. 그러면은 이 수업이 끝났을 때 이 10명은 뭐 A를 맞을 거고 나머지 40명은 이 10명 밑을 뭐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게 뻔합니다. 이건 절대 공평한 상황이 아니죠. 시작 지점이 다릅니다. 만약에 이 위에 10명이 A학점을 받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면은 고등학생들이 이 수능 끝나자마자 대학교 가기 전에 또 뭐 학원 가서 뭐 코딩을 필수로 배워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. 이 수능 때문에 고생한 고3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사교육을 강제하게 되는 거예요. 이 뻔하디 뻔한 상황을 교수님들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. 많은 교수님들이 이미 코딩을 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뭐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서 뭐 지나치게 큰 어드밴티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교수님들도 많으시다는 거죠. 어떤 방식이냐면은 예를 들어 중간고사를 봅니다. 그죠? 그러면은 이 시험 내용이 이 코딩 시험이 아니라 이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 한 단어를 비워놓고 위 문장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
이런 식으로 이 코딩을 배웠든 안 배웠든 이 교과서를 읽었냐 안 읽었냐 이런 성실도로 평가를 하는 교수님들이 많다 이겁니다. 근데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할 이 안 보이는 히든 능력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한다면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게 이 몸에 배어버리게 됩니다. 이 대학교에서 4년간 하는 게 이 컴퓨터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,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치는 그 논리적인 단계가 있을 겁니다. 그죠? 근데 이미 컴퓨터를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 답을 얻는 과정이 이미 많은 연습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잘 정립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. 이거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 히든 능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미리 컴퓨터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방법, 이 컴퓨터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, 이런 것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다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서 뭐 2, 3학년 컴퓨터 전공 과목을 들을 때는 그 능력이 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.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훈련하는 것도 1학년 때 코딩을 처음 배우면서 배울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진학하기 전에 컴퓨터를 미리 학습을 해야 된다?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라는 의견이 이제 있는 거죠. 어? 권희님 그러면은 이 컴퓨터 공학과에 가기 전에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되나요? 너무 불안한데요? 이럴 수 있습니다. 이게 큰 문제죠. 불안감. 또 뭐 저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는데 막 요즘에는 뭐 디지털 중학교, 뭐 컴퓨터 전공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도 많아졌죠. 그래서 예전보다 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로 대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. 그래서 그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학교 커리큘럼은 이 코딩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서 뭔가 코딩도 조금 해보고 뭐라도 좀 예습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굳이 무언가를 학습하고 들어가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거를 학습하면 좋을까요?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. 찾아보면 돼요. 내가 컴퓨터공학부 1학년에 입학을 한다면은 과연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? 사실 학교와 상관없이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사실 뭐 어느 학교나 다 비슷비슷합니다. 대표적으로 한번 두 학교 정도 살펴볼게요. 뭐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렇게 한번 입력해볼게요. 들어가서 학부, 뭐 컴퓨터학과, 교육과정 들어가시면은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우는 걸 살펴보면은 컴퓨터 과목이 두 개가 있고 이산수학, 뭐 디스크리트 매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. 뭐 2학년 때부터 뭐 본격적으로 뭐 자료구조니 뭐 알고리즘이니 컴퓨터 구조니 뭐 들어가죠. 1학년 때는 딱 두 개 있는 거예요. 1학년 1학기에 한 개, 1학년 2학기에 한 개. 딱 두 개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뭐 교양 뭐 이런 걸로 채우면 되겠죠. 뭐 글쓰기니 뭐 어? 윤리와 사상이니. 근데 이 두 클래스는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. 컴퓨터 프로그래밍 1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2예요. 그러면은 1학년 동안 1년 내내 이 두 개 클래스를 듣게 될 텐데 이 COSE101 컴퓨터 프로그래밍 1이에요. 제가 어떻게 구글링 하다가 이 COSE101에 2018년 기말고사를 가져와 봤는데 어떤 걸 배우냐면은 뭐 C 언어가 있고 이거의 아웃풋은 무엇인가, 뭐 이거의 또 출력은 무엇인가, 보통 코드를 주고 이 코드의 아웃풋은 무엇인가, 혹은 이 코드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가, 이 C 언어 코딩 수업인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이 COSE102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어떻게 구글링에 찾았는데 강의 계획서예요.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이 테크닉 which are based on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COSE101은 이 절차지향 언어, 뭐 C 언어가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COSE102는 이 객체지향 언어, 뭐 여기서 보시면은 자바나 이 파이썬이 될 수가 있겠죠. 오케이, 그럼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컴퓨터 수업 2개, 한 학기당 컴퓨터 수업 1개. 그러면은 연세대학교를 한번 가볼게요. 뭐 연세대학교 컴퓨터 공학부 공학학과 쳐볼게요. 들어갑니다. 부 교과과정 보시면은 각 학기에 뭐 추천해주는 건가요? 1학년 1학기에 이제 수학 과목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이산수학인지 아니면 미적분인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물리학이 하나 있고 화학이 있고 생물학이 있네요. 야 이거 다 듣는 거예요? 보통 하나만 듣지 않나? 야 뭐 이러다가 뭐 실험만 하는 거 아닙니까? 야 무슨 아주 뭐 과학자를 만들어 버리네. 그죠? 1학년 1학기에 컴퓨터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1학년 2학기에 또 수학 있고 야 무슨 뭐 실험을 무슨 어? 여기도 하나 있네요.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하나 있죠. 이 CSI 2100, 얘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이래요. 뭐 벅스 텔러먼트 교수님이 계시고 이 수업에서 뭘 배우냐면은 이제 데이터 그리고 컨트롤 스트럭처, 이게 뭐 조건문이 될 수가 있겠죠.
그리고 리스트, 자료구조 있고요. 뭐 함수, 뭐 GUI 게임도 있고,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본 다음에 텍스트 파일 IO 왠지 씌워놓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딕셔너리, 해시, 셋 같은 이제 자료구조도 있고, 여기서도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, 이 객체 지향에 대해서 살짝 설명도 해주는 것 같고, 여기 리컬션, 이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보 보니까 이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과목도 아마 시언어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고, 이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이 과목을 보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래요. 얘도 아마 자바나 파이썬 같은 그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겠죠.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, 연세대학교, 뭐 제가 이 학교를 다녀보지를 않아가지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웹사이트 상으로는 두 학교 다 1학년 때는 한 학기에 컴퓨터 과목 한 개밖에 없죠. 첫 1년은 컴퓨터 과목을 딱 두 개 듣는 거예요. 물론 뭐 학교마다 뭐 개론이나 실습 과목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뭐 1년 동안 뭐 두세 개 들을 수 있겠지만, 이제 본격적인 컴퓨터 수업은 이제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.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2학년 때부터 CS 쫙 들어가죠. 2학년 2학기도 CS만 꽉 들어가 있고요. 이거를 보면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오기 전에 필수로 무언가를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. 왜냐면은 이 각 대학교에서 이 컴퓨터에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계획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살짝 오시죠? 적어도 1학년만큼은 이 고등학교의 연장선상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던 그 수학, 과학, 뭐 물리 등을 배우면서 이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시기 전에 필수로 알아야 될 거는 없지만은, 여러분들이 만약 마음이 불안하셔가지고 그래도 예습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,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게 될 과목을 조금만 구글링 해보시면은 다 나옵니다. 뭐 예전 중간고사, 기말고사 자료 막 나와요. 그러면은 그걸 보고 공부를 조금 하시면은 가장 정확하겠죠. 그것만 해도 이 불안한 마음이 많이 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보니까 뭐 연세대나 고려대나 이제 1학년 1학기 때 이제 시언어 수업을 듣게 되는 것 같은데, 예를 들어 뭐 시언어를 내가 예습을 하고 싶다? 혹은 뭐 수업을 들으면서 뭐 어려운 게 있다? 그러면은 이제 제 유튜브에 이제 시언어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들을 이 배울 수 있는 영상 시리즈가 있다. 또 뭐 쉽게 알려준다 라는 거죠. 또 시언어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뭐 리스트나 스택이나 큐, 뭐 해시 테이블, 이런 자료 구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, 이런 것도 제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자료 구조 영상을 올렸을 때 얘 왜 이런 걸 올리는 거야?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, 이 막상 이 컴퓨터나 이 시언어를 배우실 때 이 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동영상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1학년을 끝내고 2학년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자료 구조나 뭐 운영체제, 뭐 컴퓨터의 깊은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, 만약에 권희님 저거 약간 조졌습니다.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신다면은, 이제 남성분들이라면은 이제 단 한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. 근데 가는 거예요. 이 2년간 이 머리 리셋하고 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카드죠. 아껴 쓰시고, 또 나는 내 지적 능력을 믿고 나는 몸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보다 한국의 이 과학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.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졸업 이후에 석사, 박사 혹은 이제 전문 연구요원을 지원을 해보시면은 군대를 안 가고 이 멋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이제 일반인 직장인 월급 받으면서 이제 군복무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 전문연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뭐 없어지니 많이 하니까 뭐 잘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. 저도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이 군대 안 가고 이 전문연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지, 혹은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사실 여기까지 이제 그냥 재미로 해드린 말씀이고, 사실 이번 영상에서 진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. 뭐 대학 가기 전에 코딩을 미리 공부하니 많이 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.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공학도로 대학교에 들어가시게 될 텐데, 이 대학 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. 내가 원하는 요일,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등록할 수가 있고, 필요에 따라 혹은 뭐 본인의 피로도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자체적으로 이제 휴강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. 혹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데 이제 색이 말이다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방학을 선포하고 이제 롤 승급전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대학 생활은 인생에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가장 자유롭고 비교적 덜 바쁘고 무언가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공으로 입학하셨으니까 졸업 전까지는
꼭 내가 직접 서비스 하나는 만들어서 런칭을 해보자 라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 서비스가 웹사이트도 될 수 있고 앱도 될 수 있고 프로그램 뭐 게임 다 상관없어요. 뭐가 되었든 꼭 서비스 하나는 오픈해보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컴퓨터 공학부 이 전공 빌딩에 가시면은 개발자 구함 이라는 종이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.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어떤 이 사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구현할 개발자를 구한다는 거예요. 보통 한 스타트업에서 뭐 작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면은 대개는 뭐 개발자 두세 명이 필요할 수 있죠. 근데 만약에 고급 인력이니까 뭐 한 명당 150에서 200만원을 매달 인건비로 준다고 한다면은 그 스타트업은 이 개발자 3명을 6개월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3,600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다른 전공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거를 구현해보기 위해서 개발자와 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 개발자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개발자가 필요가 없습니다. 혼인이 그냥 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저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생 때 뭐 서비스를 하나 런칭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뭐 이것저것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보고 뭐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. 뭐 간단한 절차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죠. 그리고 그 생각한 아이디어의 뭐 UI와 뭐 구조들, 스트럭처들 그리고 이 스트럭처들끼리 뭐 통신 채널이나 뭐 함수 같은 거를 간단히 그려보는 거예요. 그리고 친구들이나 교수님들과 뭐 의견을 주고받아도 되고요. 그리고 실제로 구현을 해본 다음에 이게 뭐 실제로 잘 먹히겠나 아니겠나 뭐 피드백을 받아보는 절차로 이루어지죠. 이 파일이 제가 이제 2014년에 만든 문서인데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예요. 뭐 제가 만들고 싶은 뭐 시간을 기록하는 앱을 한번 구상을 했었는데 2014년에 만든 문서인데 제가 만들고 싶은 시간을 기록하는 뭐 앱을 한번 구상을 했었는데 저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. 뭐 이런 PPT도 있고요. 뭐 이런 사진들도 있는데 제가 UI들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예비 컴퓨터 공학도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. 꼭 졸업 전까지 서비스를 하나 생각해보고 구상해보고 개발을 해서 런칭까지 해보라는 거죠.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나중에 뭐 이력서에 쓰면 되는 거죠. 만약에 잘 되면은 뭐 졸업장? 뭐 그게 중요합니까? 그냥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그냥 자퇴하고 뭐 실리콘밸리로 가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대학교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습을 해야 하나 꼭 해야 한다면은 어떤 주제를 공부를 해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두 번째로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꼭 졸업하시기 전에 서비스를 하나 런칭을 해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.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까지는 모르겠지만 잘한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물론 컴퓨터가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꾹 참고 이 건희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쉽게 공부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